용띠의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비밀의 달이 있습니다. 2024년도 돈이 확 튀어나오는 신기한 이 달에 눈길을 돌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2024년 용띠 신년 운세와 나이별 운세를 보셨을 텐데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반기 운세, 즉 지금부터 양력 6월까지의 운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댓글로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묻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양력입니다. 대부분 용띠들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신 우리 용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운세를 만들어 보자 하고 잘 버텨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와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달, 이 달이 몇 월 달인지 또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집중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2024년 상반기 운세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양력 2월 병인월입니다. 2월은 용띠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달입니다. 이 사주의 인성의 영향으로 만약 아직 학생이라면 공부운이 들어오는데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달은 결과가 더 좋습니다. 뭐 학생이 아니어도 운전면허나 국가자격증 시험을 치른다면 합격을 기대해봐도 아주 좋은 달입니다. 특히 76년생이나 64년생은 문서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일에 참여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 수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용띠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기회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창의적인 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에 이 행운은 갑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문서를 손에 꽉 잡은 해로 이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그리고 금전운이 꿈틀꿈틀꿈틀거리면서 이 마지막 날삼제에도 청룡의 기운이 꼬리를 내리게 되는 시기라고 지난번에 용띠 연운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2월은 상승세를 타서 모든 일이 이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입춘이 지나면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세가 굉장히 등등해지게 됩니다. 3월달은 정묘월인데요. 3월에는 용띠가 상관운의 영향인지 안 하던 짓을 막 용띠가 시작을 합니다. 이 자유롭게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사업이나 직장에서 아주 적극적인 운을 끌고 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나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과욕을 부리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를 꽉 막고 한다면은 적잖은 갈등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3월은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이 재물운이 높아지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맛보게 된다니까요. 이 3월에는 주변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애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 연애에도 충분히 잘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이든 연애든 적극적인 용띠에게만 재물운은 돈으로 튀어 올라오고 애정운은 발복으로 튀어 올라와 행운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88년생은요, 애정운이 길하게 들어옵니다. 애인이 있다면 결혼도 노려볼 만하고요. 싱글이라면 이성을 사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76년생은 과욕만 버리면 사업이나 자신의 업무에 큰 성과를 얻는 그러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월달 무진월, 음력으로는 이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하죠. 이 4월에는 편재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용띠의 재물운이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달에는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식사 및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선한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4월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건강에는 새로운 이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이 건강을 잘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기사월이에요. 5월에는 안정적인 재물운이 기대가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재물과 관련된 일에 도전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재물을 쌓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에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고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특히 2000년생은 상승세가 변화하는 기운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행운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88년 용띠는요, 이달에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므로 이달을 집중해서 자기의 가진 재능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에 경호월이죠. 이 6월에는 편인의 영향으로 문서운을 손에 쥐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문서운이 움직이고 재물운의 기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조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적절하게 풀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업무나 사업에 더 큰 열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주변에서 인정받기에 딱 좋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기세가 등등한 이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과로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에는 자기관리와 성장에 집중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매출도 상승시키면서 멋진 6월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월부터 6월까지의 운세를 미리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응원을 합니다. 이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용기를 갖고서 행복한 상반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